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던 연속가스 분석기 케인 제품의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소 환경이라고 하면 이렇게 커다란 굴뚝이나 배출구에서 이제 가스를 측정하는 목적을 하는 제품인데, 저희가 그런 현장을 수배할 수가 없으니까 주위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연소 기관을 갖고 테스트하는 영상, 그 다음에 수치 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연소 공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번호는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내연기관이나 연소 환경에서 발생하는 녹스 값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10만이 넘은 경유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케인 연소가스 분석기로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녹스를 측정하고 장비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자, 제품 뒷면에는 이렇게 자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약 이걸 굴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장에서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측정된 값은 제가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앱을 연결해서 실시간 값을 보여드릴 거예요. 앱 연결하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핸드폰 화면도 따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이 이제 기계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라이브 리딩 누르시고 스타트를 누르시면은 측정한 값이 실시간으로 화면으로 보이면서 이제 저장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한번 장비를 배출구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이제 측정 화면으로 돌리면 산소가 빠르게 떨어지는 게 보이고요. 불완전 연소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수치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수치가 변동되는 게 같이 보이고요. 이제 운전 중이 아니라 그냥 공회전 중이다 보니까 녹스 값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영업을 다니느라 차가 오래 타긴 했지만 그래도 관리가 잘 됐는지 생각보다 녹스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자, NO2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녹스 값은 계산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잘 보이시죠? 그 편집자님은 그 영상 이 화면을 한번 보고 촬영해 주고 계세요. 그럼 제가 한번 그 멈춰 있는 상태에서 엔진을 몇 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시동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멈춘 채로 몇 번을 밟아왔습니다. 수치가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큰 변화는 없네요. 일산화탄소가 조금 올라가고. 자, 오늘은 이렇게 그 가벼운 연소가스 측정기를 현장 벽면에다가 부착하고 배출구에다가 프로브를 넣어서 편하게 멀찌감치 떨어지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수치를 확인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거 지금 비록 이건 자동차지만 지금 실제로 배출가스 측정하시는 환경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서 하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측정한 값은 스탑을 누른 다음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편하게 파일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요거 어플로 딴 데다 보내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내면은 엑셀 파일로 와서 수치를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상세한 기능은 이미 담아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 카드랑 하부에 이제 참고해드리는 링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짧은 시연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도 재밌는 테스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제 궁금한 사항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